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.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. 망고가 익어가는 4월 중순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대표 명절인 쫄추남이 있습니다. 쫄추남은 캄보디아 설날 명절인데요. 이 시기에는 집집마다 벼를 매달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쫄추남 때에는 보통 프놈펜과 지방 도시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고향으로 향하지만 올 쫄추남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여파로 캄보디아 누적 확진자가 3,000명을 돌파하며 프놈펜과 시엠립 등 도시의 야간 통행 금지, 주와 주간 이동 금지, 전국 관광 숙박업소 영업 임시정지 등 캄보디아 정부의 초유의 정책으로 집집마다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이제 더 이상 지역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각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